가게를 찬 것은 물론이요. 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이 한가득입니다. 칼제비 하나 주세요. 얼큰 칼제비 두 개 주세요. 음식 나왔습니다. 와. 엄청난 크기 자랑하며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쫄깃한 면발과 매콤한 국물이 어우러진 얼큰 칼국수입니다. 얼굴 빨개졌어요. 진짜 얼큰. 어제 먹었던 술이 진짜 확 깨는 기분이. 숙취해서? 면발이 뚱뚱한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칼국수, 국물, 김치, 삼박자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숭덩숭덩 썰어낸 면발에 시원한 바지락 국물. 여기에 칼칼한 양념장 더해 바글바글 끓여내니 이것이 바로 오늘의 대박 메뉴입니다. 담당 PD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카메라 내려놓고 자리부터 잡는데요. 비율도 일단 진짜 얼큰해 보이고요. 양도 혼자 먹기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칼국수의 핵심 면발부터 쑥 풀린다는 국물까지. 시원하다. 와. 이거 아주 칼칼하고 깔끔합니다. 색깔은 빨간데 자극적이지 않고 계속 끓이는 맛이에요. 이 면이 꼬불꼬불한 게 기계에서 뽑은 것 같진 않고 손으로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먹어봤을 때 엄청 쫄깃쫄깃한 빠져 식당 같은 거.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앉아만 있을 겁니까?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만나러 가야죠. 자, 먼저 이 집의 맛 담당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뒤를 잇겠다는 아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결혼 2개월 차의 며느리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고 저희 아버님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식구가 똘똘 뭉쳐 만들었다는 칼국수. 뜨거움도 감수하고 먹는데요. 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길래 이리도 많은 손님들이 반한 걸까요? 면이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해서 입안에서 막 튀는 것 같아요. 잠깐, 이 집의 특별함은 면발에 있다. 어라, 이분은 면발보다 이곳을 먼저 찾는데요. 국물 한번 들이키면 속이 딱 시원해지는 게 이것도 피로가 다 풀리는 느낌이에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국물이 매력이었군요. 어라, 이분은 좀 다른 걸 드십니다. 칼국수가 매우면 이 부처전을 먹으면 됩니다. 아유. 김치가 방금 담긴 것처럼 맛있고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곁들인 메뉴도 한 몫을 하나 본데요.